그 다음에 재료 준비한 거 양배추, 양파, 대파 다 먼저 넣어요. 그러면 소세지 지금 더 넣어요? 소세지는 지금 넣어야지. 그 어묵 넣었으니까 소세지 넣고 여러분들. 네. 달걀도 사실 지금 넣어도 돼요. 아 그렇게 안 해도 섞여 어차피. 아.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물을 많이 잡을 거예요. 나는 물을 많이 잡는 이유가 라면을 넣을 거예요. 아~ 그래서 물을 4컵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설탕. 설탕. 자, 설탕은 반컵. 자, 여기서 반컵도 만들어 보고 내가 만약에 좀 달다 그러면 나중에 좀 줄이면 돼요. 와, 설탕 은근히 많이 들어가네요. 떡볶이가 약간 살짝 달짝지근한 맛에 먹는 거라. 근데 여기서 간장을 들어갈 건데 여기서 설탕 넣으면 간장이랑 맛이가 조금 이렇게 완전 다르지 않아요? 짠 거하고 단 거하고 만나서 단짠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단짜장이에요? 단짜장? 아, 단짜장은 다르구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설탕 반 컵. 아, 바로 인. 자, 불 켜세요, 이제. 네. 자, 여기서 이 양념이 끓으면서 잘 섞이면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양념에서 고추장 떡볶이냐 간장 떡볶이냐가 바뀌는 거예요. 고추장은 이제 없는 데가 있겠죠, 외국은. 그럼 고추장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를 써야 되냐 고민하면 토마토 페이스트는? 케첩. 자, 토마토 케첩을 여기서 아까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설탕을 줄여야지. 토마토 케첩은 토마토 페이스트에다가 식초하고 설탕을 들어간 거잖아요. 달아요. 근데 결국 매운맛은 없잖아요. 고추장이 없으면 매운맛은 결국 고춧가루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파프리카 가루. 파프리카 가루는 맵진 않아요. 카이엔 페이퍼라고 그러지, 카이엔 페이퍼. 카이엔 페이퍼하고 파프리카가 달라요. 카이엔 페이퍼로 쓰는 거예요. 파프리카 페이스트 매운 거 팔아요. 이렇게 이태원에서 딱, 이렇게 이태원에서 딱. 아, 외국에서 이태원에서 말고. 이태원에서 여기서 팔아요. 파는데 고추장이랑은 좀 다르니까. 우선은 없으면 고춧가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고춧가루를 좀 많이 넣는 거지, 고추장에 비해서. 하지만 약간 한국 전통의 맛은 안 나겠지. 그럴 바엔 차라리 간장 떡볶이를. 시경이가 하는 간장 떡볶이를 따라하는 게 낫지. 네. 그리고 고기는요? 고기를 안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요즘 소고기는 좋아하니까 거긴 소고기는 좀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네? 냉장고 소고기 준비됐어요. 튀김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요. 아, 해봐. 고추장을 잘 섞여서 끓어올릴 때쯤에 고추장 한 숟가락.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려운 게 이거예요. 고추장 한 숟갈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 그치? 이렇게 페이스트는 한 숟갈이 많이 되면 한 숟갈이 되는 거고 조금 더 한 숟갈이 되는 거지. 뭔지 알아? 언니? 이게 고급, 또 고급 회화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나하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고급 회화는 아무 데서. 한국어 회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줘. 아까 얘기했지. 쌀떡이 밀떡이에요. 이런 거 진짜 고급 회화. 자. 한 숟갈. 한 숟갈. 어떻게?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 숟가락. 한이 길어야 돼. 한 숟가락. 아, from here. 한. 반대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빨라야 돼. 라이언 뭐라고? 한 숟가락. 아, 아니, 그건, 그건 맞아. 이거. 라이언 지금 얘기한 한 숟가락은 이만큼이야. 너 좀 길었잖아. 자, 이거, 자, 라이언, 자, 맞춰봐. 이거는. 한 숟가락.